가지 질문이 있는데요. 이번에 어떤 거냐면, 이제, 점집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, 그 생년월일 같은 걸 물어보세요, 선생님들이. 근데 사주 때문에 물어보는지, 뭐 때문에 물어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. 왜냐면 생년월일 적어놓고, 뭐, 철학관처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못 봤어요. 근데 왜 그런 거를 여쭤보시는지. 그, 신당에 와서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뭐, 기본적으로 어르신이 있는 집에 가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서 안녕하세요, 저 아무개가 왔습니다. 누구 친구 아무개가 왔습니다. 하고서 인사를 드리잖아요. 그거랑 똑같이 신당에 가면 그 집에도 어쨌든 높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, 전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최소한 생년월일은 알려줘야, 이름은 알려줘야 그 사람과 대화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사람들이 신점인데 굳이 왜 생년월일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예의가 없는 거거든.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서 저는 몇 살에 누굽니다 라고 정도는 얘기를 해야 생년월일이 없다고 점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점을 못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집에 대한 신령에 대한 예의예요. 그거는 그래야 그거를 받아 적고서 이제 아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3천원 전 안에 6천원 법당 안에 번같은 신령님들 초록같은 성수님들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. 오른점사 나려주시고 오른정깨를 나려서 이 사람 답답한 관세를 풀어주세요 라고서 내가 여쭤보는 거란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게 뭐 철학관에서는 목화토금술을 나눠서 사주 팔자를 놓고서 점을 치지만 우리들은 신이 우리한테 준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 이 기운이 맞아 떨어지면서 점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역시도 그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 사람의 앞날을 봐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저는 왜? 그 사람이 갑이 아니고 내가 갑이 아니라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최소한 통성명은 해야지. 아니 그러면 굳이 이런 데 와서 물어볼 필요성이 뭐가 있어?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고 의사한테 가도 접수를 하고 생년월일을 집어넣고 이름이 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이런 데 와서는 그거를 안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, 저는. 그러니 최소한 그 정도는 알려주고 점을 본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